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헝그리 로봇에서 제작이 되는 다크모비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를 드린 대로 이 헝그리 로봇이라는 브랜드가 드라이브도 정말 잘 만들지만 주 전공 과목은 바로 요쪽입니다. 아, 그쪽이고 딜레이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공간계를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거든요. 헝그리 로봇의 다크모비는 2018년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념하며 전 세계 30대만 한정적으로 제작된 리미티드 에디션. 이 다크모비 말고 저희가 이전에 리뷰를 했었는데 비슷한 외관에 모비딕이라는 이펙터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페달입니다. 다크모비는 일반 모비딕이 매우 헤비하게 모디파이된 버전이라고 하네요. 스탠다드 모비딕이 에뮬레이팅 딜레이에 포커스를 맞춰 제작이 되었다면 다크모비는 아날로그 BBD 칩이 사용되어 더욱 헤비한 필터링 에뮬레이팅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다크모비는 처음에 헝그리 로봇의 개발자가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용 용도로 제작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는 PT2399 딜레이 칩의 다양성과 질감을 매우 좋아했으며 오랜 기간 그 칩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었는데요. 휴가 중에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딜레이 톤을 내어주는 페달을 만들어보자 만들기 시작했고 스탠다드 모비딕을 하루 종일 모디파이하고 개발하던 중 끈적이고 따뜻하며 어둡고 유기적인 딜레이엔 다크 모비를 완성하게 됐다. 휴가 중에 이펙터를 만들었대요. 이펙터 회사 사람이 제정신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사람이 참 딱한데 주변에 친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로우파이 앰비언트 톤의 끝을 보여주는 헝그리 로봇의 가장 끝에 있는 다크모비는 현재 부품 수급 문제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어서 그 가치가 더 높아진 제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와, 이건 뭐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요. 믹스 딜레이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로우파이 딜레이의 오버드라이브 및 로우파이 딜레이 질감을 연출합니다. 리핏 딜레이의 반복 횟수를 조절합니다. 모드 미묘한 코러스 효과의 깊이를 조절하며 속도는 딜레이 템포에 동기화된다 라고 하네요. 타임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그렇겠죠? 딜레이 타임은 탭 템포로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탭퍼가 있네요. 탭 템포를 사용을 하게 되면 노브 자체가 먹지 않는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랜덤한 세팅으로 한번 정신이 아니고요. 좋습니다. 이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이 모비딕이라는 이펙터에 비해서 확실히 좀 더 이제 다크하고 헤비해진 느낌이 분명히 들고요. 이 요즘에 많은 연주자들이 CCM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앰비언트 톤을 중시하는 포스트락 계열 연주자들 이런 사운드 정말 환장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그리고 이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헝그리 로봇 중에서도 굳이 얘기하자면 거의 끝에 가 있는 사운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좀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만들어 볼게요. 믹스를 네, 조금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로우파이를 좀 줄여서 더 줄여 일반적인 딜레이 그렇죠? 같이
좋다 이거죠 진짜로. 자, 이야. 저희가 믹스를 좀 더 주고요. 리필을 네. 조금만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그 테일이 아주 어우 매력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개발자가 네.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쭉 살았으면 네. 수갑을 차고 있을 것이다. 맞아. 네. 라고 생각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은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 모듈레이션 네. 노브를 아예 끈 상태. 이번엔 좀 과하게 네. 줘보도록 할게요. 약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마약 해보셨나요? 마약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예. 이 감기약을 예. 먹고 이제 약간 이렇게 몽롱한 상태가 예.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도 조금 들고 뭔가 물 속에 있는데 물이 예. 차가운 물이 아니라 이렇게 미적지근한 물, 그렇죠? 그런 물에 이렇게 동동 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추상적으로밖에 이 느낌을 표현할 네. 수 없는 뭔가 정말 유니크하고 새로운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다. 저희가 요 로파이 노브를 이 오실레이션 자체가 네. 로파이를 올렸을 때 오버드라이빙 되면서 오실레이션 자체가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인 아날로그 딜레이처럼 이제 끝까지 가서 이제 삐 그렇지는 않네요. 네. 그거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끝까지 올리면 그럼 광폭한 오실레이션이 네.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 아날로그 특히나 이런 에코 계열의 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연주를 기가 막히게 페달을 기가 막히게 밟는 사람들은 그것조차 효과음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탭 템포를 밟았을 때 일반적으로 디지털 딜레이 같은 건 딱딱딱딱 밟으면 딱딱 바로 가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렇게 휘어지는 듯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상적인 딜레이로 네, 돌아오지만 네. 딜레이 타임이 변하는 과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요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요즘에 이 로우파이를 표방하는 앰비언트 리버브라든지 딜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계열 중에 끝판왕은 헝그리 로봇 회사 제작이 되는 제품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병호 선생님 먼저 다크 모비에 대한 한 줄 평을 네. 주신다면 한 줄 평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색깔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 네. 멋있는 표현이었고요. 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심연을 유영하는
한 마리의 고래? 고래. 이름 자체도 다크모비고. 뭔가 심해 아니면 심연. 뭔가 이 뿌예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하얀 고래 한 마리가 이렇게 수영해서 나가는 듯한 느낌의 독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잘 전달이 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대령. 어때? 하나, 둘, 셋. 9.0, 10점. 10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페달 이런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페달도 좋아하지만 이 워시라는 페달이 있어요. 아하. 이 헝그리 로봇에서 나오는 그 페달 굉장히 사랑하고 이 헝그리 로봇만의 이 특유의 다크함과 이 정말 몽환적인 사운드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0.5점은 더 줬다. 아, 저는 9점 준 게 네. 이게 모비딕은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헝그리 로봇 다른 이펙터들을 추가적으로 다뤄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